숭이팔과 본문과 기타 부분, 복습 확인, 정답 시험, 확인 시험, 정답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The Migration of Birds. 새들의 migration, 이동이죠.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은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향한다. 어느 쪽을 향한다? 좀 남쪽을 향해야 되겠죠. 그래서, before winter comes, many different kinds of birds head south 하면 되겠죠. 종류라는 어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종류라는 어휘로는 kinds, types, sorts, groups. 이 전부 kind, type, sort, group 전부 다 종류란 뜻이죠. before winter comes. 이거 뭐, 이과에서 중요한 문법으로 다루고 있는 시간의 부사절이죠. Before winter comes. 언제 winter가 comes 하기 전에 many different types of birds가 head 향한다. 어느 쪽을? south. 남쪽을 향한다. 그들은 언제 이동할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 그럼 어떻게 그들이 알까요? 이 말이죠. 어떻게? How do they know? 하면 되겠죠. How do they know? 언제 이동할지? When to migrate? 또는 when they should migrate라고 했죠. How do they know? How do they know? When they should migrate? When to migrate? 같은 의미죠. 예,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라는 것, where to go죠. 어떻게 할까?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 How do they know?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또는 뭐 where they should go 해야 되겠죠. How do they know where they should go?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부분 해석은 사람들은 계속 궁금해 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이주 이동하는 것에 대해 새들의 이동이겠죠. Migration 뭐 여기 뒤에는 of birds겠죠. Migration of birds. 그 다음에 고대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people have wondered죠. People have wondered about migration since ancient times 하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에 since ancient times가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의 무슨 조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지 현재 진행형이나 단순 과거 시제 쓸 수는 없겠죠. People have wondered about migration 뭐뭐 이후로란 뜻의 since ancient times 고대 이후로 쭉 궁금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새들은 왜 이동합니까? 그래서 why 왜 Do birds migrate죠? Why do birds migrate? Why do they migrate? 왜 이동하나요? 이동하는 이유를 묻고 있죠. They fly south. 그들은 fly south 합니다. As they can't get enough food in winter. 그래서 여기 as의 뜻은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예, 그렇다면 as 말고 because, since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얘는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as의 뜻은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의 reason이라고 그랬죠. reason의 as다. 이외에도 뭐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뭐뭐 할때 또는 뭐뭐로서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서는 본문엔 as가 사용됐고요. 이 as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낼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hey fly south 합니다. 왜? As they can't get enough food in winter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음식을 get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그들의 음식이 뭐기 때문에 they feed on 한단 말이죠. They feed on seeds and insects. Seeds와 insects를 feed on 하지만 but the food는 얘들 대신 왔겠죠. The food가 disappears 한다. 여기 S 주의하시고요. In winter, 겨울철에는 사라진다. The food는 단수 이시니까 disappears 한 거고요. Okay, feed는 밥을 주다지만 feed on은 무엇을 주식으로 먹고 살다라는 뜻이죠. They feed on insects and seeds and insects. 씨앗과 곤충인데 당연히 in winter에는 disappears 사라져 버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사라지는 것이 뭐가 된다? 원인이 된 거죠.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동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본문에는 뭐 so가 사용됐었죠. So. 그래서 they need to migrate. They need to migrate. 그들은 이동해야 합니다. 왜? 음식을 찾기 위해서죠. 찾기 위해서. To find food more
easily. 음식을 더 쉽게 찾기 위하여. So they need to migrate to find food more easily. 뭐 본문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외에도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therefore, therefore 뭐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란 뜻이라 했죠. Therefore,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뭐 단어의 이 단어의 뜻은 결과적으로 이런 뜻인데 마찬가지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때 as a result. 그다음에 for that reason의 뜻은 그런 이유로 이런 뜻이죠.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한다. 마찬가지 이네 가지 표현들 접속 부사라고 했죠. 이네 가지 접속 부사들은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수 있다. Since는 뭐두 가지 뜻이 있죠. 뭐뭐 이후로 또는 그래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 사용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란 뜻은 뒤에 그래서란 말 뒤에는 원인이 오지 결과가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할 수가 없고요. Therefore, they need to. 그 다음에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할 때, they need to migrate, they have to migrate, they are supposed to migrate. 이런 거 되겠죠. 여기 만약에 to가 없다면, they should migrate, they must migrate. 이런 것도 되겠지만, 여기 to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자리에 적합하지가 않겠네요. They need to migrate. 다음, 음식을 찾기 위하여. 그러니까 의도죠. 그렇죠? 저 migrate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의도가 뭐다? 찾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녀석을 보고 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부사적 문법이라고 했었죠. 부사적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so as to find, in order to find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나머지는 불가능하고요. 예, 그렇다면 모든 새들은 이동할까요? Then does every bird migrate죠? 예, 모든 새들 의미는 복수일 것 같지만 하지만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 every하고 each하고 똑같은 문법이라 했죠. every each 뒤엔 단수 명사가고 이와 같이 단수 취급해야 된다. 이 부분을 each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Then does it migrate 이렇게 하고 있죠. Then, does every bird migrate? 모든 새들이 이동하는 걸까? 라고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조금 밑으로 내리고요. 그렇다면 모든 새들이 이동할까? 라고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새들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부정이라고 했죠. 부분부정적 표현.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부정어가 앞에 온다 했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표현은 not all birds migra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Not all birds migrate 했듯이 모든 새들이 이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하는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다라는 부분부정이고요. 이 표현을 저 every를 써서 똑같이 쓸수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좀 달라지죠. Not은 단수 취급한다 했으니까 not every 단수 bird 그다음에 단수 동사 migrate to 해야죠. Not all birds migrate. Not every bird migrates. 모든 새들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텃새에 대한 얘기죠. 텃새들이 이동하지 않는 이유는 저 나무에서 곤충을 쉽게 겨울에도 찾 쉽게는 아니지만 나무에 겨울잠 자고 있는 곤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Some birds don't need to migrate as they can find insects in the trees 하기 때문에 말이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하니까 don't need to 이외에도 don't have to migrate 그다음에 이것도 된다 했죠. Some birds need not migrate 이것도 된다 했죠. Some birds need not migrate. Some birds don't have to migrate. Some birds don't need to migrate as they can find insects in the trees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주어 동사가 있고 주어와 동사가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니까 저 since라든지 as 이외에도 because는 가능하죠. Because they can find, since they can find, as they can find. Because of 뒤에는 그냥 명사가 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 because of라든지 due to 같은 이런 애들 due to 뭐 owing to, on account of 이런 표현들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because of는 어떤 것 때문에고요. because는 주어 동사를 가져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they can find 하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다음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새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했고, 새들은 얼마나 멀리 이동할까? 그래서 얼마나 멀리니까 How far do birds travel? 하면 되겠죠. How far do they travel? 얼마나 멀리 이동합니까? 뭐 거리를 물어볼 때 How far? 또는 뭐 길이를 물어볼 때나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때 How long? 구분해서 하시고요. 이건 거리니까 How far do they travel? 오케이, 그래서 they usually move. 일반적으로 이동한대죠. Hundreds of kilometers.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자, 이거 뭐 설명했습니다. 200, 300 이런 거 얘기할 때 명확한 숫자가 올 때는 뒤에 hundred, 뭐 thousand 이런 단어들 여기다 S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단수로 해야 된다 했죠. 하지만 저 정확한 숫자가 아닐 땐 이와 같이 복수형 of를 쓴다 했습니다. Hundreds, 수백 킬로미터를 일반적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멀리 이동하는 벌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One of the longest travelers is the hummingbirds. 그래서 가장 멀리 이동하는 새들 중 하나. 뭐 이거 뭐 얘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One of 복수 명사는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랬죠. 뭐뭐 들중 하나라야지. 단수 중 하나는 얘기할 수가 없죠. 복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상급. 저 최상급은 더를 좋아하죠. One of the longest travelers is the hummingbird. 허밍버드가 가장 좀뭐 이거 가장 smallest bird이기도 하죠. smallest bird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longest traveler이기도 하죠. 오케이, 가장 작고 가장 멀리 이동하는 새 hummingbird. 얼마나 이동하는지 봅시다. This small bird travels more than 3,200 km from Canada to Mexico. 이 작은 새가 3,200km 이상을 캐나다에서 멕시코. 캐나다가 노르스에 있는 동네죠. 그다음에 멕시코는 사우스에. 그래서 겨울철에 노르스인 캐나다에서 사우스 쪽에 있는 멕시코로 이동하겠고요. 뭐뭐 이상이란 뜻으로 more than이나 over 쓸수 있고 반대말인 뭐뭐 이하인 under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다음 어떤 새들은 그러니까 이처럼 멀리 가는 애들도 있지만 뭐 조금만 이동하는 새들도 있고 걔들은 운이 좋다는 얘기죠. 이 문장 잠깐 분석해 한글 먼저 분석해 보면 어떤 새들은 산을 넘어 오직 몇 킬로미터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왜란 질문이죠. 때문에 운이 좋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절용법 중에 의도를 나타내는 거 말고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말고 뭐뭐 해서 운 좋다. 왜운 좋다? 요렇게 하기 때문에 운 좋다 할때 to 부정사 쓸수 있죠. 그래서 some birds are lucky. 운 좋습니다. 왜? To move only a few kilometers over the mountains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의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뭐뭐 해서라고 luck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to 부정사의 무순정 용법이다. 부사절용법이고 이때는 뭐 in or to 이거 쓸수 없고 나머지 애들도 당연히 안 되겠죠. Some birds are lucky where to move only a few kilometers over the mountain 하기 때문에 뭐 a few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에 이렇게 복수형이 오는 거죠. 오케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뒤에 단수 명사 와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다안될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 길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how Do birds find their way? 어떻게 찾니? How do they find겠죠? How do birds find their way? 오케이, 그래서 usually birds use what? The sun.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보통 새들은 태양을 사용한다. 어떻게? 나침반으로 써. 여기에서 as는 앞에 나왔던 as와는 달리 뭐뭐로써라는 수단의 as라고 얘기했죠. manner라고 하죠. manner의 as다. 뭐뭐로써 나침반으로써 요 마찬가지 위에 있는 as와 구분해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as가 because의 의미도 있지만 뭐뭐로써 나침반으로써 사용합니다. 뭐요 부분을 질문으로 바꿔서 물어본다면 how로 물어볼 수 있겠죠. How do they use the sun? Is how do birds use the sun? 어떻게 사용하니? As a compass, as a guide. 안내자로서 사용한다. 그다음 요 내용은 과학적 내용도 같이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태양은 하늘에 저 하늘 뭐 요는 뭐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데 뭐 일단 설명을 위해서 잠깐 빼겠습니다.
태양은 언제 하루 중에 다른 시간대에는 어디에 다른 위치에 뭐한다?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가 동쪽이다. 그럼 저쪽 하늘이 남쪽 하늘이고 이쪽이 서쪽 하늘이다. 그러면 뭐 대충 새벽 6시쯤 해가 뜨죠? 6시. 그다음에 난 12시에 남쪽에 해가 있죠? 그다음에 저녁 6시에 뭐 18시라고 할까요? 18시에 해가 이렇게 지게 되죠. 그러니까 또 시간이 다르면 태양의 위치도 어떻다? 다르다란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있습니다. 어디에? In different places in the sky에. 하늘의 다른 위치에. 언제죠, 이제?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저 하루의 다른 시간대에.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죠. 시간이 다르면 태양의 위치도 다르다.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또 12시에 태양이 가리키는 쪽을 향해서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면 사우스를 향해서 날아가는 게 되겠죠. 뭐 아침 일찍 뭐 해가 새들이 이동을 시작했다 그러면 새들은 왼쪽 날개 쪽에 태양이 있는 상태로 날아가면 남쪽을 향해서 제대로 날아가는 게 되겠죠.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을 새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케이, 여기에서는 전치사가 좀 중요합니다. 이 문장에서 The sun is in different places, in place라죠. In the place, 뭐그 장소에 할때 in the place 하니까 여기는 in이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뭐그 시간에 이렇게 할때 at the time 이렇게 해야겠죠. At the time, at이란 전치사 사용됐다는 거. 뭐 이거 of는 뭐 하루의란 뜻이니까 하루의 다른 시간에, 하루의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존재한다. In the place니까 in이고요. At the time니까 at 썼다는 전치사들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사용하죠. 무엇을 이 정보를 뭐 하기 위하여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사용하는 의도가 뭐다?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뭐뭐 하기 위하여 해석으로만 하면 안 좋다 했지만 일단 해석상으로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in order to 그 다음에 so as to도 마찬가지 되겠죠. so as to decide where to fly. 자, 내용상 disinformation이 가리키는 게 뭔지라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정보는 태양이 다른 시간대에는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정보. 이거 알아야 된다 했죠. 그들은 태양이 다른 시간이면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이 정보를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where to fly는 뭐 간단하게 문제였지만 뭐 어떻게 바꿔 써야 되는지 알 겁니다. Where they should fly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간접 의문.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렇다면 태양이 지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진 후에니까 after죠. After the sun sets, they use the stars. 오케이. 그래서 태양이 지고 나면 별을 또 as a guide as a compass란 말을 여기도 쓸수 있겠죠. 나침반으로서 별 사용한다. 오케이, 특이한 녀석이 있다 그랬죠. 썸 뒤에는 셀수 있는 거 없는 거다 오지만 복수형이라 했죠. 아니, 셀수 있는 거라면 복수형이라 했죠. Some birds use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자기장을 느끼는 신체 기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자기장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애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요. 다른 애들은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라는 구조가 있다 했죠. 그래서 some birds use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others use the smell of the sea or the sound of waves. 뭐로써? as a guide. 안내자로서란 뜻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others는 뭐 대신 왔냐면 other birds 대신 왔으니까 이것도 사용 가능하겠죠. 다른 애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얘는 또 다른 하나를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얘는 그냥 다른 것 이런 뜻이죠. 다른 녀석들 또는 다른 새들 이런 표현들이 여기 가능하겠습니다. Some others 구조 알아두겠습니다. 어떤 애들은 이러고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라고 할때 이런 구조 쓴다 했습니다. 오케이, 뭐 바다 냄새. Sound of waves as a guide로 쓴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니까 길을 좀 약간 어긋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러죠. 놀랍게도 most birds가 follow 대부분의 새들이 따라가죠. The same course 똑같은 경로를
매년마다 year after year죠. everyday 단수화해야 되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근데 요건 또 가능하겠죠. 매년마다 같은 장소를 따라간다. 오케이. 그다음 이제 위험한 게 뭐가 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what are some of the dangers to migrating birds? 그래서 몇 가지 위험성은 뭐가 있나요? 누구에게 이동하는 새들 에게란 뜻이죠. 이거 투 부정사 아닙니다. 투 뒤에 두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얘는 전치사라고 했죠. 전치사기 때문에 어떤 것에게죠.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 했죠. 어떤 새들에게 이동하고 있는 새들에게 몇 가지 위험 요소들은 무엇이 있나요? What are some of the dangers to migrating birds? 오케이. 자, 요거 자꾸 틀리는 사람도 있던데요. 얼마 전에 배운 수동태라서 분명히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들이 가두는 겁니까? 갇히는 겁니까? 갇히는 거죠. 그 다음에 새들이 경로를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벗어나게 하는 걸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두다라는 동사는 캐치를 썼고요. 그 다음에 쫓아내다라는 동사로는 드라이브 오프를 사용하는데 얘들이 캐치하는 게 아니고 캐치를 당하는 거고 새들이 캐치를 당하는 거고 새들이 드라이브 오프를 하는 게 아니고 드라이브 오프를 당하니까 이 동사들을 전부 수동태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some birds are caught. 잡힌다. be plus pp 썼죠. 어디에? in storms. 폭풍 속에. and. 뭐, they가 생략됐겠죠. and they are driven off course. 그래서 여기에 be plus pp 써서 쫓겨나게 된다. 경로를 벗어나게 당한다. 라고 해서 여기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도 수동태고요. some birds are caught in storms and they are driven off course. 예. 때때로 그들은 다른 동물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새들이 사냥을 하는 게 아니고 사냥을 당하니까 또 수동태입니다. 이걸 엉뚱하게 쓰는 사람들 아직도 있더군요. Sometimes 때때로 they are hunted by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위험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때이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요 밑에서 보면은 어떨 때는 PP형, 어떨 때는 ING형 써야 되는 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수동태를 써야 될 의미니까 수동태를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적인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제부터는 이제 인간들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위험 요소죠. 그래서 접속 부사는 however가 좋다고 하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human activities are the number one danger죠. Danger to migrating birds. 그러나 인간의 활동이 human activities are the number one danger. 첫 번째 위험 요소다. 누구에게? To migrating birds. 이동하는 새들에게. 여기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동하는. 얘도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로서 뭐뭐 하고 있는 새들에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동하는 새들에게라는 전치사의 to죠. 그래서 여기에 동사 원형 같은 거 쓰면 안 되겠습니다. 이동,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계속 문제 낼 거리들이 많이 있죠. However, human activities are the number one danger. Danger to migrating birds. 오케이. 그러면 인간이 뭔 짓을 하냐? 뭐 습지를 없애고, 그 다음에 습지가 없어지니까 살 곳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광공해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인간들이 뭐 즐길 거리,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죽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many wetlands are disappearing because of people. 그래서 많은 습지들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because of people. 어떤 것 때문이니까 이거는 이번엔 because of죠. because of people. 사람들 때문에. 뭐 because of는 due to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뭐 owing to. owing, owing to. 그다음에 on account of, UNT, 이런 것들로 바꿔 쓸수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이런 것들, 이네 가지 것들을 쓸수 있습니다. Because of people. 사람들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안 된다 했습니다. 현재 분사로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진행형 시제를 만들고 있죠. 오케이, 마찬가지죠. 여기도 또 진행형입니다. 많은 새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다죠. 이거 동사의 형태. Many birds are losing places to live in winter. 많은 새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다. 또 현재 분사죠.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다? 장소죠, 장소. 장소는 장소인데 뭐 하기 위한?
To live in winter, 겨울에 살기 위한 장소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번엔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 아니고 형용사적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 의도를 나타낸다든지 또 현재 분사도 안될 거고요. 살기 위한 장소, places to leave 써야 되겠죠. 살기 위한 장소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다. 자, 광공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City lights are sometimes very bright. 도시의 불빛이 때때로 너무 밝다. 이게 원인이죠? 그렇죠. 너무 밝은 것이 원인이고, 원인과 그 뒤에 결과죠. 원인과 결과를 이어지는 건 so지, because가 아니죠. 만약에 이 문장에 because를 쓰고 싶었다면 여기에 because를 쓰고 여기에 so를 빼야 되겠죠. Because city lights are sometimes very bright, migrating birds can lose their way죠. 그래서 불빛이 너무 밝아서 그래서 이동하고 또 계속해서 현재 분사입니다.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녀석과 똑같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동하고 있는 새들이 그래서 이동하는 새들이 뭐할수 있다? Can lose. 만약에 여기 can't면 can't find일 수도 있겠죠. Can't find their way, can lose their way. 뭐 find하고 lose가 반대말이야 말이죠. 이동하는 새들이 뭐 해버릴 수 있다? Lose their way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방법은 이와 같이 so를 쓰는 단순한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들 많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뭐 매우 밝아서 그래서 이동하는 새들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할 수도 있지만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누구로선 뭐 한다 이렇게도 되겠죠. 오케이, to 투용법이라고 할 겁니다. City lights are sometimes too bright. 그래서 도시 불빛이 때때로 너무 밝아요. 누구로선 for migrating birds로서는 이동하고 있는 새들로서 뭐 하기에 자, 길을 잃어버리기에 너무 밝습니까? 길을 찾기에 너무 밝습니까? 길을 찾기에 너무 밝은 거죠. To find their way 하기에는 City lights are sometimes too bright for migrating birds. 뭐 하기에? To find their way 하기에는 그들의 길을 찾기에는 너무 밝아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다란 얘기죠. 이거 비교해 잘 보세요. 길을 그래서 이동하는 새들은 뭐 해버릴 수가 있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이 문장은 도시 불빛이 때때로 너무 밝아요. 누구로선 뭐 하기에 이동하는 새들로선 그들의 길을 찾기에는 너무 밝아서 그래서 길을 잃어버립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런 거 보고는 뭐 전에 수업했던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죠. 의미상의 주어. 누구로서 뭐 하기에. 여기에 주어였던 녀석 있죠. so 뒤에 주어 동사였던 부분을 여기에 이 녀석은 원래 문장 속에 형식적으로도 주어고 의미상으로도 주어였던 것을 to 부정사 앞에 붙이려면 형식상 주어가 아닌 의미상의 주어로 바꿔 써야 되고 의미상 주어로 써야 되고 그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 했습니다. For migrating birds to find their way.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죠. Because city lights are sometimes very bright. 도시 불빛이 때때로 너무 밝기 때문에 여기 so 넣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Migrating birds can't. 뭐 이동하는 새들이 할수 없다 그랬죠. 그럼 뭘할수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Can't find their way. 마찬가지로 여기 can이었으면 can lose their way 일 수도 있죠. Can lose their way. Can't find their way. 그들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many birds are also 사냥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be plus pp 또한 사냥당한다 for food or sport. food나 sport를 위해서. 오케이, 본문이었고요. 그 다음 기타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before you read. 오케이, 그래서 a few weeks죠. a few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예요. a few weeks ago I visited the wetlands with my father and saw a lot of birds. 그래서 몇주 전에. 자, 몇주 전에란 말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하면 when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언제 방문했다? 몇주 전에 방문했다.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제죠.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지 현재 완료 시제 쓰면 안 됩니다. 몇주 전에. 나는 웬랜드를 방문했고 아빠랑 같이 앤 마찬가지로 여기 과거시 써야 되겠죠. 이런 것들 현재나 현재 완료다 현재 못 쓰겠죠. 봤다 a lot of 는 뒤에 복수 명사니까
many로 바꿔 쓸수 있겠죠. many birds. 오케이. 그 다음에 했을 때죠. 내가 어제 되돌아갔을 때, when I went back yesterday. 뭐 하기 위하여? to take photos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되돌아간 의도가 뭐다? 사진 찍기 위하여.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인 부사적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의도를 나타내니까 이 자리에 in order나 또는 so as를 쓸수 있겠죠. in order to take photos 하기 위해서 되돌아갔을 때 과거시제 써야 되겠죠. I didn't see many birds. 많은 새들을 보지는 못했다. 아버지께서 이유를 설명하셨죠. My dad said most of the birds가 뭐 해버렸다? disappeared. 이게 disappear의 PP형이 아니고 이건 단순 과거죠. 그래서 두 번째 형태라고 얘기하죠. 원형 다음에 있는 그 녀석이죠. 사라, 그러니까 자동사니까 많은 새들이 사라졌다. 동사의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많은 새들이, 대부분의 새들이 사라졌다. 사라졌다. 과거에 사라졌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동했대요. They migrated. 어디로? To a warmer place. 더 따뜻한 장소로. 전치사죠. 그 다음에 이번 to 부정사입니다. To spend winter there 하기 위하여. 그래서 또더 따뜻한 장소로 이동한 뭐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뭐뭐 하기 더. 거기에서 더 따, 여기 대여는 더 따뜻한 장소겠죠. 더 따뜻한 장소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in order나 so as를 쓸수 있겠죠. 따뜻한 곳으로 거기서 물을 보내기 위해서. 예, 그다음 계속해서 Focus on Language B.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head나 back이나 face, hand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죠. head가 머리 말고 향하다. back이 뒤로 다시란 뜻 말고 등. face가 얼굴 말고 어디 쪽을 향해서 몸을 돌리다. 그다음에 hand가 손 말고 건네주다. give의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게 나오죠. Becky headed 향했죠. Where? Toward the door. 문을 향하여. 뭐, toward는 to하고 비슷한 뜻이죠. To the door 향했다. 머리를 돌렸다 말이죠. When she opened the door, 문 열었을 때 she saw the back of a tall man. 키큰 남자의 등이죠. 등. Becky 등이라는 뜻도 있죠. 보아 등을 보았습니다. 뭐, 키다리 아저씨죠. 오케이, 그키 아저씨, 키큰 아저씨가 turned slowly, 천천히 몸을 돌리고 and faced her, 그녀를 마주 보았다 뜻이죠. face가 얼굴 말고 마주 보았다.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He was her uncle Fred. 키큰 남자는 uncle Fred였습니다. 그래서 키큰 남자가 handed, 또 gave의 뜻이죠. 주었다. a present to Becky and said, 베키에게 선물을 건네주면서 happy birthday라고 얘기했다. 자, Writing Workshop B1. This is a ruby-throated hummingbird. 루비가, 저 루비라는 보석 빨간색이죠. 요 뜻으로 red 대신에 얘가 온 겁니다. throated는 목이란 뜻이죠. throat가 목이니까. 그래서 루비 색깔 목 허밍버드입니다. 소개했습니다. 오케이, ruby-throated hummingbird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어디 사냐고 물었죠. Where does it live? 그 녀석 어디 살아요? Where does the ruby-throated hummingbird live? It lives in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에 산대죠. 예, 길이가 궁금한 문장입니다. How 길이니까 how long이죠. How long is it? 길이가 얼마면? And how much does it weigh? 참 많이 했죠.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It is about 9 cm long. How long? 이라고 물었으니까 무슨 long 하겠죠. 대략 9cm 치고 and weighs. 이시 생략했죠. 그러니까 여기 형태 s. 그것은 about 3 grams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뭐 먹는지 궁금하니까 what does it eat? 뭐 먹나요? It eats honey는 honey인데 어떤? Honey from flowers and insects. 꽃에서 나온 honey와 insect를 먹습니다. 언제 이동하는지 궁금해서 뭐라고 물었습니다. When does it migrate? In winter. When에 대한 대답 in winter죠. 겨울에 it migrates. 이동합니다. When does it migrate? In winter it migrates. 이번에는 이동 거리가 궁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멀리 how far does it travel? 얼마나 멀리 travel? Migrate, move 이런 뜻이죠. 얼마나 이동하나요? It travels more than 이거 over라 했죠. Over 3,200 km from Canada to Mexico. Okay. Now wrap up.
Some birds는 migrate 합니다. 어떤 새도 이동하죠. 왜 이동하는데? Because they can't find food in winter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자동으로 나오죠. 얘는 안 되죠. 주어동사에 있어서. Okay. Some birds migrate because they can't find food in winter. Okay. 그래서 they know. 그들은 압니다. 뭘 합니까? When to migrate. 언제 이동해야 될지. And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다. 뭐 의문사 플러스 수들은 when they should migrate 된다 했죠. 언제 그들이 이동해야 할지라는 것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 오케이. 언제 이동해야 when to migrate 또는 when they should migrate. 그다음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니까 where they should go 간접 의문문 되겠죠. where they should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다. 다음에 How do they find their way죠? How do they find their way? 어떻게 찾습니까? They use the sun or stars in order to find their way. 그들의 길을 찾기 위하여 얘들을 사용한다. 또 이런 거 쓰는 애도 있죠. They also use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or the sound of waves. 빠진 거 있죠. The smell of sea도 있죠. The smell of sea. 바다 냄새. 파도의. 파도는 셀수 있으니까 복수 썼죠. 파도들의 소리. 지구의 자기장을 사용한다. 자, 이번에는 이동하는 동안이라고 할 부분이죠. 이동하는 동안. 근데 이렇게 겉만 나왔죠. 명사만 나왔죠. 어떤 겉동안이죠. 어떤 겉동안. 그럼 여긴 당연히 during 어떤 것이죠. 나머지 애들은 할 수가 없죠. 이동하는 during migration, birds face 마주한다, 마주친다, many dangers 많은 위험들, 뭐뭐 뭐 storm도 있죠, storm이라든지 그다음에 뭐뭐 뭐 사람들 number one danger는 사람들 많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좀 마주치게 됩니다, face 하게 됩니다. 그래서 only about half of the hummingbirds 앞만 길어봤자 day죠, day 뜻이 이게 현재 분사죠. 이동하는, 어떤 새, 이동하는 새들 중 오직 대략 절반 정도. 뭐, 만약에 100마리 이동했으면 50마리 정도죠. 그러니까 복수죠. They return in spring. 이동하는 새들 중 오직 절반 정도. Only about half of the migrating birds return in spr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